오디오 지식 채널 2. 우리나라 전통 가옥 한옥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굴뚝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앞뜰에 소복이 눈 쌓인 풍경을 대청마루에서 바라보던 겨울 한옥의 추억은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룬 한옥이 아름답고 멋스럽다는 건 익히 알고 있지만 춥고 긴 겨울을 지내기에는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인식도 적지 않죠. 그런데 건축가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한옥이야말로 한국의 기후 요소를 적극 활용한 과학적인 집이라는 거죠. 오디오 지식 채널 2. 햇빛이 들고 바람이 통하는 지혜의 공간. 한옥에 담긴 과학 이야기 만나보시죠.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기후 조건은 다채롭고 풍성한 전통 문화의 기반이 됐죠. 계절 따라 바뀌는 다양한 풍경을 즐기다 보면 사람들의 감성이 풍부해져서 자연스럽게 예술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덥고 습한 여름과 춥고 건조한 겨울.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니까 말이죠. 한옥은 이런 극단적 상황을 해결하는 모범 답안과 같습니다. 여름엔 바람이 잘 통하고 겨울엔 햇빛이 잘 드는지 그 어려운 것을 동시에 해내는 지혜의 공간이 바로 한옥인 거죠. 한옥의 과학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수동 태양열 방식 혹은 패시브 솔라 시스템의 모범 사례라고 부를 만합니다. 나무를 섞어 쓴 흙벽은 겨울철 난방 효율을 높여주고 미닫이 문과 여닫이 문으로 된 이중창이 단열 효과를 배가시키죠. 눈부신 햇빛은 거르면서 따사로운 햇볕은 흡수하는 창호지 역시 단열의 숨은 공신입니다. 자외선을 막아주고 시선을 차단하면서도 외부와의 소통은 자유롭죠. 뭐니 뭐니 해도 한옥의 참맛은 한겨울 대청마루에서 빛을 발합니다. 남향으로 지은 사랑채의 대청은 한겨울 오전 9시쯤 햇빛이 들어와 오후 2시까지 깊숙이 머물러 있습니다. 대청마루는 온돌로 바닥을 덮이지 않는 일종의 실외 공간이지만 햇빛의 따사로움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겨울 한옥의 활용 점정은 두말할 것 없이 온돌입니다. 바닥에 깐 구들이 열기를 붙잡아 열 보존률이 우수한 온돌 난방은 복사와 대류의 원리를 잘 파악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난방과학으로 정평이 나 있죠. 더구나 온돌은 음식 조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절약의 지혜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크기와 규모에 욕심부리지 않고 햇빛과 바람의 성질을 파악해서 그에 맞춰 집을 지은 소담한 한옥은 자연과 가장 잘 어우러진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주거 공간입니다. 오디오 지식 채널 2. 재산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의 공간. 한옥에 담긴 과학 이야기였습니다.